깐풍기에 대한 재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닭고기 준비했고요. 피망, 그다음에 대파, 마늘, 홍고추. 아, 이 오이는 이따가 카빙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. 전분, 계란, 고추기름, 참기름, 말린 건고추인데 가위로 잘라갖고 그 안에 씨를 다 제거를 했고요. 후춧가루, 굴소스, 설탕, 그다음에 요리술, 간장, 식초. 깐풍기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으면서 깐풍이라는 뜻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. 깐풍이라는 것은 마르게 음식을 만들다. 그러니까 소스가 아주 적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깐이라는 것은 마를 건자에 깐 발음을 하는 거고요. 풍이라는 것은 토사구팽 할 때 그 팽자를 풍으로 발음합니다. 깐풍, 마르게 음식을 만든 닭고기 요리. 뭐 혹은 닭고기 볶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. 피만 절반 갈으셔 가지고요. 그 안에 씨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고, 그 다음에 홍고추도 절반 갈라서 이 안에 있는 씨를 다 제거하도록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짝 씻어내도록 하고요. 아, 씨를 안 발라놓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 음식 만들어 놓을 때 시커멓게 타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씨를 다 제거해 주시면 좋겠고요. 이제 이 재료들을 곱게 썰어줍니다. 간을 위해 채 썰으셔가지고 홍고추도 피망 비슷한 굵기로 썰어주시는데 홍고추하고 피망 같이 담아주시고요. 파, 피망이나 홍고추 비슷한 굵기로 썰도록 합니다. 네, 마늘 한 3개에서 4개 정도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채소 재료 먼저 다 썰어놨고요. 콩닭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. 뼈를 발라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게 되면은 다리 부분에 칼집을 넣고 이 뒤로 싹 제끼면은요. 시중에 가면 이런 거 아마 마트 같은 데서 많이 보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관절이나 그런 부분을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뼈에 닿게 되면 칼날이 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상하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가슴살 날개 부분은 사용 안 하도록 하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살 있고 가슴살 있고 안심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깐풍기는 보통 다리살을 좀 많이 사용해 좋을 것 같고요. 한 3분의 2 정도 다 다리살, 3분의 1 정도 가슴살. 이런 식으로 배합을 하는 게 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가슴살은 살이긴 하지만 음식을 만들어 놓게 되면 좀 퍽퍽하고요. 다리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줄이 많긴 하지만 씹히는 맛에 있어서는 다리살이 훨씬 더 좋습니다. 자, 이제 껍질 부분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껍질 부분은 지방이 많아서 껍질을 벗겨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껍질 부분은 그냥 잡아 당기기만 해도 잘 벗겨집니다. 이런 식으로 껍질 부분은 다 제거를 하도록 하고요.
닭고기를 썰도록 하는데 깐풍기는 고기가 조금 덩어리가 커야 됩니다.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요 정도 크기로 썰어 주시면 좋겠네요. 다리살 위주로 먼저 넣도록 합니다. 이 정도. 소스는 물 9개 정도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간장 하나. 그 다음에 굴소스도 하나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간장하고 굴소스를 물에 섞어갖고 잘 젖어주신 후에 설탕도 가득해서 하나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식초. 식초는 설탕에 다 넣거든 넣어주시는데 3수저 정도. 하나, 둘, 3수저. 이렇게 넣어주신 후에 여기다가 후춧가루 좀 넣어주시고요. 야채 재료에도 후춧가루 좀 넣어주시고. 아, 이때 볶을 때도 좀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음식 만들기가 편하니까. 튀김옷을 묻혀서 튀기도록 할 건데 수저로 잘 젖어 주시고 전분을 넣어 주시는데 전분은 부피로 쳤을 때 닭고기의 한 2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 넣어 주시면 좋겠네요. 이 정도 넣어 주시고 네, 천천히 버무려 주시는데 넣을 때 물 조금 넣어 주시고요. 물 넣으신 후에 보게 되면 이게 뻑뻑하거든요. 뻑뻑할 때 이제 여기다가 약간의 계란을 넣어 주시는데 계란은 붓지 마시고 퍼내서 좀 넣어 주시면 이제 아주 부드러운 튀김옷이 묻혀지는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특징은 닭고기에 아무런 밑간을 안 해놓고 만들고 있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튀김옷도 만들어 놨고요. 한 덩어리 정도만 먼저 넣어주신 후에 지금처럼 보글보글 끓게 되면은 그때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넣어서 튀겨주시면 되겠네요. 딱 수저를 딱 개셔가지고 이게 좀 단단한 느낌이 되면 4분의 1 정도 건져갖고 이런 식으로 톡톡 쳐주시고요. 또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들 건져서 또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자, 이렇게 하신 후에 모두 한번 다 건져 주시고요. 건져 주시고 불은 최고 센 상태로 계속 가열을 해서 아까 보글보글한 소리가 났는데 그 안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발시켜 주시면 되겠고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기름 속에 있는 수분이 다 증발이 되면은 아주 바삭하게 튀겨지고 있는데요. 자, 이 정도에서 한 번 더 건져주시고 다른 탕수육이나 뭐 새우나 그런 것에 비해서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두 번 건져서 세 번 튀기도록 하고요. 자,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옆으로 옮기고요.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것도 약간 매콤하게 볶을 거라서 좀 매울 수도 있겠네요. 말린 건고추 집어넣고 건고추가 살살 거무스름하게 되면은 재료들을 다 집어넣으시고요. 그 다음에 소스 잘 버무려서 소스가 끓게 되면 닭고기 건져서 버무려 주시고 참기름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. 이거는 꼭 소스가 골고루 잘 묻어야 되고요. 참기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아무런 밑간도 안 해놨기 때문에 소스가 잘 묻어야 됩니다.
어떻겠습니까? 이제 접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완성을 하였지만 이 옆에다가 이제 카빙 하는 거를 하나 해서 장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일을 이용할 거고요. 오일을 보시게 되면 이 가시 있는 부분하고 이게 반들반들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. 그 반들반들한 부분 오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V자처럼 계속 연결해서 이어주시면 좋겠고요. 한 후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무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옆에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됐잖아요. 연결됐으면 이제 그 윗부분을 제거를 해 가지고 삥 둘러서 그 윗부분을 다 제거를 합니다. 그러면 동그랗게 빠지죠. 벌써 속살이 예쁘게 나왔죠. 그래서 다시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그 속살에다가 다시 그쪽에다가 칼집을 넣어서 꽃잎을 만들고요. 다시 꽃잎 만든 후에 거기를 파내고 제거를 했고 다시 위에 부분 잘라내고 한 번 더 둘러주고요. 둘러서 그 가운데 부분 뾰족하게 만들어주시고 옆에 부분 제거를 해주시고 껍질 부분에다가 칼집을 넣어서 입체화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아주 쉽게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. 깐풍기 이렇게 완성을 시켰는데요. 이 요리는 어디 야외 나갈 때 도시락으로 싸가도 아주 맛있는 그런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의 요리 깐풍기 완성했습니다.